모든 길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멀리 갈수록 길은 더 험난해지고 예측을 벗어나지만 그 순간들은 더 오래 기억되고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들을 발견하기 위해선 최적의 머신이 필요합니다. 강력함과 견고함을 갖춘 탁월한 머신 올뉴 소렌토를 소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SUV가 아니라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입니다. 사랑과 감사의 계절,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연방하원이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범죄 방지법을 압도적으로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 법은 공식 발효됩니다. 아시안 정의진흥연대가 미주의 로펌들과 연합해 아시안 증오범죄 피해를 당한 한인들에게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미국 내에서 승인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이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18세 이상 성인 5명 중 3명꼴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한 번은 맞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LA 통합교육부가 아마존과 파트너십을 맺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교 졸업생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백신 접종률이 LA 카운티 내 타 커뮤니티 지역에 비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나 백신 접종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차원에서 팬데믹 기간 중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매달 인터넷 이용료 $50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미국 내 일선 교사와 교육계에 위안부 역사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UCLA의 온라인 영문 사료관이 처음 구축됩니다. LA 다운타운 호텔 건물 옥상에서 남성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 체이스를 16년간 이끈 제이미 다이먼 최고 경영자의 후계자로 여성 임원 2명이 급부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내일부터 오는 22일까지 미국을 방문합니다. 정상회담에서 백신 협력 강화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문제 등 각종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성과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기술주들이 대부분 약세를 보인 가운데 하락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도 오전에 구름 끼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74도, 밤 최저 기온 59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우입니다. 2021년 5월 18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1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내 일선 교사와 교육계에 위안부 역사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UCLA의 온라인 영문 사료관이 처음으로 구축됩니다. 미국 위안부 피해자 인권단체인 배상과 교육을 위한 위안부 행동은 이르면 오는 7월 UCLA 한국학연구소 홈페이지에 온라인 영문 아카이브를 개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료관에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군내 위안소를 제도화해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피해자들을 성노예로 삼았다는 역사적 사실을 증명하는 각종 원본 자료와 이를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영문 해제 자료가 올라갑니다. 김현정 케어 대표는 위안부 1차 자료가 여기저기 있었지만 이를 미국 사회에 제대로 알리는 영문 사료관은 없었다며 일본군의 위안부 책임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를 모아 영문으로 번역해 설명해주는 사료관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케어는 고려대 미국법센터와 협력해 동북아 역사재단, 국사편찬위원회 등의 위안부 자료를 취합해 2차 대전 당시 위안부 강제 동원을 입증하는 일본군과 연합군 원본 문서 등 83건을 추렸습니다. 케어는 이 중 원본 문서 30여 건과 영문 해제 자료, 위안부 피해자 증언과 동영상, 위안부 역사 교육 학습 지도안 등을 사료관에 우선 게재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일본군이 전시동원 차원에서 위안소를 설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1937년 일본군 문서인 야전주보 규정 개정과 위안부 강제 동원을 증언하는 1944년 미군 문서 등이 포함됩니다. 이 김 대표는 마크 램지 하버드 로스쿨 교수의 위안부 역사 왜곡 논문 사태와 관련해 미국 법학자 등 학계와 교육계에 큰 파장이 일었고 미국 일반인과 일선 교사들에게 위안부 역사를 제대로 알려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필요하다면 램지의 역사 왜곡과 관련한 반박 자료를 올리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방 차원에서 팬데믹 기간 중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매달 인터넷 이용료로 $50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 FCC는 12일부터 32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된 긴급 브로드밴드 혜택 EBB 프로그램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FCC가 제시한 다음에 여러 자격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방 빈곤선의 135% 이하일 경우나 SNAP, 메디케이드, 라이프라인 등 특정 지원 프로그램 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자녀가 USDA 무료 급식을 받는 경우 펠그랜트 수령자, 실직이나 휴직한 경우 등 지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2020년 기준 9만 9천 달러 이하 소득의 미혼 세금 보고자 또는 19만 8천 달러 이하 소득의 공동 세금 보고자 등도 인터넷 이용료 지원을 받게 됩니다. 신청 방법과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www.fcc.gov/broadbandbenefit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백신 접종률이 LA 카운티 내 타 커뮤니티 지역에 비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나 한인타운 주민들의 백신 접종을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보건당국에 따르면 한인타운 지역은 가까스로 50%를 넘어서 LA 카운티 내 다른 지역들에 비해 비교적 백신 접종률이 낮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의 지난 9일 집계에 따르면 최소한 1차 백신을 맞은 16세 이상 접종자는 총 494만 824명으로 전체 LA 카운티 인구의 59.3%로 집계됐습니다. 완전 접종을 마친 16세 이상은 361만 7488명으로 전체의 43.5%에 해당했습니다. 65세 이상 시니어의 경우 82.9%가 최소 1차 백신을 맞았고 68.4%가 완전 접종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LA 한인타운은 지난 9일 기준 최소 1차 백신을 맞은 16세 이상 접종자는 2만 2,555명으로 지역 전체 인구의 53%로 집계돼 LA 카운티 전체 평균보다 아직 6%포인트 낮은 것입니다. 한인타운 인근 커뮤니티들 역시 접종률이 낮은 편으로 확인됐습니다. 하버드 하이츠의 경우 48%, 피코 유니온 지역은 46%, 웨스트레이크는 39% 등으로 더욱 낮게 나타났습니다. 백신 접종률 50%를 넘기면서 백신 접종 예약은 지난달에 이어 5월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신 접종 수요 감소세는 LA 한인타운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건국에 따르면 지난달만 중순까지만 해도 한인타운에선 하루 300명에서 400명 정도가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장 많았던 지난달 9일에는 이날 하루에만 567명이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하루 접종자가 100명 선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달 9일까지 7일간 LA 한인타운 하루 평균 접종자는 120명으로 분석됐으며 특히 9일에는 접종자가 단 3명밖에 없었습니다. 보건국은 현재 특히 12세에서 15세 자녀들을 접종시킬 것을 강력히 권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주간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전국적으로 젊은 층의 코로나19 감염이 증가했다는 분석도 이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LA 통합교육구 LAUSD가 아마존과 파트너십을 맺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교 졸업생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LA 통합교육구는 아마존과 파트너십을 맺고 앞으로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군의 고교 졸업생들에게 시간 조정이 자유로운 일자리 수백여 개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구 측에 따르면 해당 파트너십 프로그램은 교육군의 풀타임으로 커뮤니티 칼리지를 재학하고 오는 6월부터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스틴 뷰트너 교육감은 코로나 팬데믹 위기로 인해 교육군의 학생들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어 돈을 벌기 위해 2년제 대학 진학에 포기하는 경우가 급격히 늘어났다며 현 상황을 개선시키고자 아마존 측에 학생들을 위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지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군의 고교 졸업생들은 아마존에서 배달 상품 주문 관리, 아마존 프레시 또는 홀푸드 슈퍼마켓 근무 등의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아마존사는 해당 학생들의 에게 이력서 작성법과 면접 연습 세션 등 취업에 필수적인 트레이닝도 별도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시안 증오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연대와 아시안 어드밴싱 저스티스 LA가 내일 증오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안 어드밴싱 저스티스 LA는 오늘 마크 리들리 토마스 LAC 의원, 박영선 부에나팍 부시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무료 법률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아시안 정의연대는 최근 폴춘 천대 기업에 속한 법률 그룹의 변호사들과 400여 개의 법률 회사들이 모여 아시안 증오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들을 위해 일하는 전국적인 무료 법률 네트워크를 마련했으며 정의연대가 로펌의 무료 법률 서비스를 주의하고 코디네이터에서 피해자들이 직접적인 법적 피해를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들이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간이정조 아시안 아메리칸 어드밴싱 저스티스 LA 지부 CEO와 박영선 부에나팍 부시장입니다. 우리 한국분요, 한국 노인분들요, 꼭 report 해주세요. 연락해주세요. If you are being victimized, whether it is verbally or physically or in any way, you need to tell somebody and you need to report it. 지금 어드밴싱 저시스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어, 타갈로, 그리고 베트남, Korean, 그 Chinese, 여섯 개의 국어를 다 할 수 있어, 커버할 수 있어요. 한인 증오범죄 피해자들이 무료 법률 서비스를 받으려면 아시안 아메리칸 어드밴싱 저스티스의 한국어 서비스 전화 800-867-3640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오렌지 카운티가 오늘 옐로우 티어 진입 허가를 받았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지난 2주 동안 주민 10만 명당 2명 이하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률을 기록하면서 옐로우 티어 진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옐로우 티어 진입에 따른 오렌지 카운티 경제 규제 완화는 내일 수요일부터 효력을 발휘합니다. 한인타운 노인센터가 오늘 센터의 인근 노인 아파트 세 곳을 직접 찾아가 도시락을 전달했습니다. 재외동포재단, 서울메디칼그룹, 휴메나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변한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노인들을 위해 시니어센터를 후원했는데 이 기금으로 취약계층 노인들이 거주하는 메가더팍 타워와 유니온 페라로 타워, 라스토레스 등 노인 아파트 세 군데 입주자 500명 모두에게 만난 불고기 점심 도시락을 전달한 것입니다. 정문섭 노인센터 이사장은 서울메디칼그룹과 휴메나, 재외동포재단 지원으로 타운 노인 아파트에 따뜻한 점심을 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며 주류 기업과 한국 정부의 나눔 사항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차민영 서울메디칼그룹 회장은 코로나 팬데믹 동안 가장 어려운 것이 식사라고 밝히고 한 끼라도 이렇게 정성을 담아 전하게 돼서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유니온 페라로타워 노인 아파트의 진희조 매니저는 만난 한식이 한인은 물론 타인종 입주 주민들에게도 큰 기쁨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 같은 온종일의 손길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도시락과 함께 마스크와 손 세정제 등이 쇼핑백 500개가 전달됐습니다. LA 다운타운 호텔 건물 옥상에서 남성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KTLA에 따르면 17일 오전 4시 30분경 500블락 시리즈 에비뉴에 위치한 건물 옥상에서 남성 한 명의 시신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이날 오후 현재 사망자의 신원이나 사인은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아직 용의자를 찾지 못했고 검시관이 사인을 조사 중이라고만 전한 상태입니다. 다만 인근 주민들이 사망한 남성이 20대이며 시신이 발견된 건물의 거주자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주민들은 그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오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오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오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LA 시각으로 5시 17분입니다. 화요일 5시 퇴근길 교통 상황입니다. 605번 사우스 방향 텔레그램 로드 구간부터 위티어 블루버드 17마일에서 21마일대로 부분적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605번 놀스 방향 로즈힐스 로드 구간 카플레인 쪽 5마일대로 제자리 걸음 중이고요. 일반 레인 쪽 위티어 블루버드와 교차지점부터 워싱턴 블루버드와 교차지점 20마일대로 부분적으로 서행 중입니다. 710번 사우스 방향 애틀란틱 블루버드부터 16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60번 웨스트와 교차대기 바로 전 구간까지 6마일에서 16마일대로 거북이 운행 중입니다. 110번 사우스 방향 51가스트리부터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101번 사우스와 교차점까지 오늘 8마일에서 20마일대 속도 밖에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향입니다. 워싱턴 블루버드부터 14마일대로 정체 심해지는 가운데 10번 웨스트와 교차되는 구간까지 오늘 9마일에서 14마일대로 심한 정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 5번 노스 방향 10번 이스트와 교차지점부터 7가 스트릿과 교차지점까지 13마일에서 17마일대로 부분 정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벤츄라 지역 지나는 101번 웨스트 방향입니다. 우드맨 에비뉴부터 20마일대로 서행 시작되고 있고요. 405번 노스와 교차지점을 지나 헤스켈 에비뉴와 교차지점까지 10에서 20마일대로 정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134번 이스트 방향 5번 사우스와 교차지점부터 포레스트론 드라이브와 교차지점까지 10에서 16마일대로 정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405번 사우스 방향입니다. 10번 웨스트와 교차지점부터 정체 시작됩니다. 11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기 시작해 90번 웨스트와 교차지점을 지나 센티넬라 에비뉴와 교차지점까지 11에서 20마일대로 정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지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로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박경재 LA 총영사가 오늘 부임 1주년을 맞이해 코로나 팬데믹 속 성과를 뒤돌아보고 앞으로 한흑 커뮤니티 간 협력과 청소년 취업 지원 등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은 기자입니다. 1년 전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때에 LA에 부임한 박경재 총영사는 지난 한 해 동안 타운 한인들의 코로나 팬데믹 위기 극복을 돕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조직되었던 비상전략망과 코로나19 극복 TF를 계속 운영을 했고 그리고 이제 뭐 미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안내를 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팬데믹 속 급증한 아시안 증후 범죄에 대비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남가주 일원 치안 당국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타인종 커뮤니티 간의 연대를 강화하는 데에도 주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인회나 상공회의소를 비롯해서 각 4개 주에 걸쳐있는 공포단체들과도 계속 이런 어려움을 같이 공유를 하고 지원을 드리고 같은 대비하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소식을 공유를 했습니다. 동포사회 화합과 관련해서는 분규단체인 한미동포재단 이사회를 정상화하는 작업이 이어졌으며 남가주 한국학교도 통합이사회 구성으로 갈등이 일단락됐습니다. 한미동포재단은 이제 완전히 정상화가 되었고 아직까지 남가주 한국학원 그리고 한인축제재단이 조금 완전 정상화가 안 되었지만 곧 정상화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재 총영사는 앞으로 한흑 커뮤니티 화합, 협력을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으로 이달 중으로 흑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무료진단 검사, 백신 접종 서비스와 방역물품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4.19 폭동 30주년을 맞이해 내년 4월 29일에 학술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며 한흑 문화교류 축제를 올해 11월 혹은 내년 4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한흑 문화교류 축제라든지 한복 흑인 패션 콜라보 그리고 이제 4.19 30주년 기획 학술 세미나 개최하고 한영 문화공모전 등등 해서 한흑 커뮤니티 파업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미준의 유학생들의 현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코트라 LA, 잡코리아 USA와 제10회 LA 취업 박람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미주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주민들의 한국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제거는 언제쯤 이뤄질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다음 달 중에는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이어서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오늘 미국에서 승인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이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최고 감염 권위자인 파우치 소장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초기 연구를 보면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모더나 백신이 중증과 입원, 사망을 막는데 최소한 부분적으로 아마도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백신을 맞아야 하는 또 다른 매우 강력한 이유를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영국 보건당국도 지난 16일 현재 개발된 코로나19 백신이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에 97% 예방효과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맷 행콕 영국 보건장관은 영국에서 인도발 변이에 감염된 환자는 모두 1,313명으로 집계됐지만 코로나19 백신을 두 번 모두 접종한 사람 중 사망한 경우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모더나 백신 등이 접종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폭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는 현재 영국, 싱가포르를 포함해 약 40개국으로 퍼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달 10일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가 전염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려 변이로 분류했습니다.
미국에서 18세 이상 성인 5명 중 3명꼴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한 번은 맞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로셸 월렌스케이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이날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 브리핑에서 전날이 기념비적인 날이었다며 18세 이상 미국인의 60%가 최소한 1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고 밝혔습니다. CDC 통계에 따르면 17일까지 미국에서는 18세 이상 성인 중 59.8%인 1억 5,447만 8천여 명이 코로나19 백신을 최소한 1회 맞았고 47.4%인 1억 2,223만 8천여 명은 접종을 모두 마쳤습니다. 또 전체 인구를 놓고 보면 47.5%인 1억 5,782만 7천여 명이 최소한 1회 접종했고 37.3%인 1억 2,382만 8천여 명은 접종을 마무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월렌스키 국장은 또 식품의약국 FDA가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의 백신을 12세에서 15세 청소년에게 맞춰도 좋다고 긴급 사용을 승인한 지난 10일 이후 12세에서 17세 청소년 410만여 명이 1차분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날인 16일과 견조보면 이날 하루 미국의 전체 백신 신규 접종 건수는 약 150만 회, 최근 일주일간의 하루 평균 접종 건수는 약 180만 회에 그쳐 하루 300만 명을 넘겼던 4월보다는 크게 낮아졌습니다. 미국이 코로나19 백신을 다른 나라에 제공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백신 외교에 앞장섰던 중국과의 본격 경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공정한 배분을 약속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백신을 고리로 또 다른 미중 대결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다른 나라에 대한 백신 지원이 미국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선 지원 대상으로는 인접국인 캐나다와 멕시코 그리고 상황이 심각한 인도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And we need to help fight the disease around the world to keep us safe here at home and to do the right thing of helping other people. It's the right thing to do. It's the smart thing to do. It's the strong thing to do. 이어 쿼드 참가국인 일본과 호주 그리고 전통적 동맹인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의 공정 배분을 위한 코백스 퍼실리티와도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8천만 회분이 충분한 양은 아니지만 미국이 대량 방출을 시작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에 앞서 중국은 자국산 백신을 50여 개국에 수출했고 일부에는 소규모 무상 지원도 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파키스탄 등은 대통령이 직접 중국산 백신을 공개 접종하기도 했습니다. 백신을 주고 영향력을 넓히는 이른바 백신 외교인데 중국은 대가성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중국은 최근 유엔 평화유지활동과 국제올림픽위원회에도 백신 제공을 약속했습니다. 더구나 시노팜 백신이 세계보건기구의 긴급 승인을 받아 중국의 백신 외교는 더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중국이 앞장섰던 이른바 백신 외교에 미국도 뛰어들고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공정한 배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공정보다 자국의 이익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미국 최대 도시 뉴욕이 19일부터 모든 봉쇄 조치를 해제하고 완전한 경제 재개에 돌입합니다. 당초 목표였던 7월보다 일정을 앞당겼는데요. 집단 면역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경제 재개, 불안한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자유의 여신성에 있는 리버티 섬과 맨해튼을 오가는 페리 이용객이 최근 들어 부쩍 늘었습니다. 지난달엔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30% 수준까지 회복했습니다. Yeah, I feel very safe here. I was in Nashville last weekend and they don't really believe in COVID there apparently. 지난해 봄 코로나19 사태 1차 진원지로 큰 피해를 입었던 미국 뉴욕시가 현지 시간 19일부터 모든 영업 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완전한 경제 정상화에 돌입합니다. Well, there's a lot of optimism and momentum building. The ship is certainly turning and we feel tourism gradually starting to come back. I think with the lifting of the April 1 quarantine for domestic travelers, it's been a game changer for New York City tourism. 이곳 시간으로 내일부터입니다. 뉴욕의 식당과 상점, 체육관 등의 인원 제한 조치가 모두 해제되고 식당과 술집 등의 실내 영업시간 제한도 이달 말부터 없어집니다. 그리고 뉴욕 지하철도 월요일부터 1년 만에 24시간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뉴욕의 일상을 되찾겠다는 겁니다. 뉴욕 정상화의 상징이 될 브로드웨이 뮤지컬 극장가는 오는 9월부터 무대를 다시 엽니다. 예매는 지난주부터 시작됐습니다.
뉴욕 방문객 수는 지난 2019년 6,700만 명에서 지난해 2,20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뉴욕시는 일단 올해는 3천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관광객 유치를 위해 주요 관광지에 백신 무료 접종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So maybe I will get shot there next year, maybe. So I rather to come here and get the vaccine here. That is very accessible. They only ask for an identification. They don't ask for resident and other things. 뉴욕시에선 18세 이상 성인의 48%가 미국 전체에선 성인의 47%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전히 끝마쳤습니다. 결국 집단 면역이 달성 안 된 상태에서 모든 제한 조치를 푸는 거라 집단 면역이 경제의 정상화의 필수 조건이냐를 놓고 전문가들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 대학이 개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으로 1차 접종을 하고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으로 2차 접종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히려 아스트라제네카, 옥스퍼드 대 백신으로 1, 2차 접종을 했을 때보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화이자 백신으로 2차 접종했을 때 면역 효과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페인의 국영 카를로스 3세 보건연구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18세에서 59세 670여 명을 대상으로 이같이 실험한 결과 매우 안전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엘파스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연구진은 450여 명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8에서 12주가 지난 시점에 화이자 백신을 투약하고 나머지는 아무런 백신도 접종하지 않은 뒤 두 집단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메신저 리보핵산 백신인 화이자로 2차 접종을 한 집단에서는 일주일 뒤 면역 반응이 120배 증가했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1차 접종만 한 집단에서는 동일한 면역 수준이 유지됐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중화항체는 화이자 백신 접종 후 7배로 증가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로 백신으로만 1, 2차 접종을 했을 때보다는 효과가 2배 이상 높은 셈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으로 교차 접종을 했을 때 부작용을 보고한 사례는 1.7%에 불과했습니다. 증세는 주로 두통, 근육통, 피로함에 국한됐으며 이는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고 연구진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은 오늘 미국에 사는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범죄 방지법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 법은 공식 발효됩니다. 하원은 이날 표결에서 찬성 364, 반대 62로 법안을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대표는 모두 공화당에서 나왔습니다. 앞서 상원은 지난달 말 94대 1로 이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 법은 민주당의 메이지 히로노 상원의원과 그레이스 맹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이들 의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이후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공격이 늘어나면서 지난 3월 증오범죄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법안 발의 닷새 만에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한인 4명을 포함해 8명의 아시안 여성이 총격으로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법안은 대유행 관련 증오범죄에 대한 모든 보고를 검토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법무부 관리를 배치하고 증오범죄에 대응하는 주 및 지방의 사법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또 대유행을 묘사하는 인종차별적 언어 사용을 줄이도록 하는 지침도 내리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거듭 실용적 접근을 내세우며 북한과의 접촉 재개를 꾀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의 공식 입장에 이어 이번에는 백악관에서 대북, 대중정책을 포함해 아시아 전력을 총괄하는 고위 당국자의 공식 인터뷰를 통해서입니다. 실용적 접근에 대한 강조가 계속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염두에 둔 구체적 협상 유인책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21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도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조정관은 인터뷰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을 설명하며 실용적이라는 표현을 다섯 차례 썼습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이 실용적이고 조율된 접근이라고 강조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향해 진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실용적 조치를 강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캠벨 조정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간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 등 기존의 합의를 토대로 외교적 관여를 이어갈 것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이 적대가 아니라 해결을 목표로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접근을 적대시 정책으로 규정하며 북미 교착의 중대 요인이라 주장해왔습니다. 캠벨 조정관의 이러한 언급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접촉을 통해 장기 교착 타결을 도모하고 북한의 대미 무력 압박을 막으려는 상황에서 백악관의 핵심 고위 당국자가 인터뷰를 통해 직접 유화적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새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가 한미연합훈련 재개가 필요하고 매우 중요하다고 청문회에서 답했습니다.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해선 시기를 정해놓기보다 조건이 성숙될 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폴 라카메라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가 한미연합훈련의 재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라카메라 지명자는 현지 시간 18일 열린 인준 청문회에서 한미연합군이 최근 2년간 대규모 야전훈련을 시행하지 않아 한계가 있지 않냐는 질문에 군사적 준비태세를 위해 훈련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 측과 협의해 실전훈련을 재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training and readiness is extremely important, and live training is a lot better than the virtual and the constructive. 다만 군사적 준비 태세는 외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 분쟁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시기와 조건 중 무엇에 기반하는 것이 맞냐는 질문에는 한미 양국이 합의한 전작권 전환 계획의 조건이 충분히 충족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답했습니다. The conditions-based OPCON transfer should remain. It's bilaterally agreed upon, and I believe that it should remain as a conditions-based approach. 라카메라 지명자는 한국 정부가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본다며 미국도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지난 3월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방한 당시 전작권 전환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힌 입장과 같은 기조로 파악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영순입니다. 댄시 펠로시 연방하원 의장은 내년 2월 예정된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선수단만 파견하는 외교적 보이콧을 하자고 촉구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탐 렌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이 선수들을 존중해 올림픽에 참가토록 하는 대신 개막식이나 폐막식에 어떤 공식 사절단도 보내지 말자고 제안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이 외교적 보이콧을 꺼낸 이유는 홍콩과 서부 신장 지역에서 중국의 인권 탄압에 대한 항의 차원이랍니다. 그는 국가 지도자들이 중국에 가서 그들의 선수를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중국 정부를 예우하지 말자고 말했습니다. 집단 학살을 범하는 중국 정부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전 세계 인권에 대해 어떤 도덕적 권위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앞서 공화당 밋 럼니 민주당 팀 케인 상원 의원은 중국의 인권을 문제 삼으며 미국이 공식 사절단을 보내는 데 필요한 자금의 지원을 금지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어서 국제 소식입니다.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력 충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에서는 이미 5만여 명이 갈 곳을 잃고 피난민 신세가 됐는데 이스라엘은 공습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가자지구의 페인트 공장이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소방차까지 동원해 불을 꺼보지만 공장 건물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새벽부터 전투기와 탱크를 동원해 가자지구의 60여 개 목표물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지금까지 가자지구에선 200명이 넘게 숨지고 건물 450채가 파괴됐습니다. 집을 잃고 학교 등 임시시설에 수용된 사람도 5만 2천 명에 달합니다. 유엔과 구호단체가 음식과 의약품 지원에 나섰지만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전면 통제하고 있어 반입이 쉽지 않습니다. 물과 전기 공급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이 번질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Power supplies across Gaza remains at only 6 to 8 hours per day on average due to damage sustained to feeder lines and networks. 팔레스타인 민간인 피해가 계속 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공습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맞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도 로켓포 등으로 반격하면서 이스라엘의 인명피해 역시 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가시적 성과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메르켈 독일 총리,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잇따라 통화하며 휴전을 압박했습니다. EU 26개 회원국 외무장관들은 긴급 화상회의를 열어 평화협상 재개를 추진하고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YTN 박경석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내일부터 오는 22일까지 미국을 방문합니다. 정상회담에서 백신 협력 강화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문제 등 각종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성과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 정상으로 초청된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3박 5일 일정으로 정해졌습니다. 5월 19일 오후에 서울을 출발하여 현지 시간 같은 날 오후 워싱턴에 도착할 예정이며 공식 일정은 방문 이튿날인 5월 20일 시작될 예정입니다. 첫 방문지는 참전 용사들이 잠들어 있는 알링턴 국립묘지입니다. 이어 미 의회를 방문해 펠로시 하원 의장을 비롯한 하원 지도부와 간담회를 통해 굳건한 한미 동맹 의지를 되새길 예정입니다. 방미 사흘째에는 본격적인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시작됩니다. 백악관에서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을 만난 뒤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진행됩니다. 주요 의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문 대통령이 백신 협력을 강조해온 터라 이와 관련한 논의가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방미를 백신 협력을 강화하고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방향성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정상은 회담이 끝나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회담 결과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후 한국전쟁기념공원에서 열리는 한국전 전사자 추모회벽 착공식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방미 마지막 날에는 미국의 첫 흑인 추기경인 윌튼 그레고리 추기경을 만난 뒤 애틀란타로 이동해 현지 진출 기업인 SK이노베이션 공장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와대는 한국 기업과 현지 백신 기업들이 만나는 자리에도 문 대통령이 참석할지 조율 중이라고 밝혔는데 문 대통령이 오는 23일 귀국길에 백신 협력 등 주요 현안과 관련해 어떤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41주기를 맞아 여야 지도부는 나란히 광주를 찾았습니다. 여당 대권 주자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광주의 5월을 기리며 민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41주기 여야 지도부는 일제히 광주로 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5월 광주의 정신을 승화시켜 헌법에 담자고 말했고 이제 여야를 넘어서 모두가 5.18 정신을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으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보수정당을 대표해 유족에게 사죄하며 과거 청산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많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사죄의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 희생당하신 분들, 부상을 입으신 분 모두가 오늘의 민주화를 이끌어낸 주역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길 대표,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은 각자 일정에 앞서 광주에서 주먹밥으로 아침 식사를 함께하며 연대와 나눔 정신을 되새겨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전날 야권 대선 주자들에 이어 여당 대권 주자들도 일제히 저마다 특색을 내세워 5.18 광주항쟁을 기렸습니다. 이틀째 호남에 머문 이재명 경기지사는 5.18 추모행사에 이어 자신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 설명회에 참석하며 경제 문제에 집중했고 국민들께서 먹고 사는 문제로 집 문제로 취직 문제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민생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 군부 쿠데타로 어려움을 겪는 미얀마인들과 함께 민주묘지를 참배하며 불의와 독재에 반대하는 광주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주와 미얀마는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퇴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이 되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주말까지 나흘 연속 5.18 민주묘지를 찾았던 이낙연 전 대표는 정작 당일엔 서울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하며 두 후보와는 또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5.18을 맞은 여당의 대권 후보들은 광주 민주화 운동을 기리면서도 남들과는 다른 차별화에 방점을 뒀습니다. 대선 경선을 앞두고 호남 민심이 어디로 향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데도 빈 청사를 지었다는 관세평가분류원의 요령청사 의혹을 엄정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직원들이 세종 이전을 근거로 아파트 특별 공급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취소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밝혔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세종시에 지어진 관세평가분류원 신청사. 정작 내부는 텅텅 빈 이른바 유령 건물입니다. 이전 대상이 아닌데도 세종시로 옮겨가겠다며 건물을 지은 겁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까지 요청해 세금 170여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결국 세종시 이전이 최종 무산되면서 1년 가까이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종시 이전을 근거로 직원들은 아파트 특별 공급까지 받았습니다. 세종시에 입지도 못할 유령 청사를 지었는데 청사에서 근무도 안 하는 공사 직원들 절반이 아파트 특별 공급 혜택을 받아 모두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자료 분석 결과 관평원 직원 49명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당시보다 시세가 두세 배 올라 수억 원에 이르는 차익을 봤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김부겸 국무총리가 엄정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전 대상도 아닌데 세금으로 세종시에 청사를 짓게 된 과정과 아파트 특별 공급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문제가 확인되면 수사 의뢰는 물론 아파트 특별 공급도 취소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검토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허점이 생겼는지를 제가 정확하게 살펴보라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최초로 획득한 그들의 그 특공의 지위 자체가 이 유용한 지위인지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것 같으면 뭔가 정부가 이 제도에 대해서 해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의혹 제기 하루 만에 총리가 수습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에선 공무원 특별 공급에 대한 전수조사까지 요구하면서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뉴욕 증시는 기술주들이 대부분 약세를 보인 가운데 하락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267.13포인트, 0.78% 하락한 34,060.66을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35.46포인트, 0.85% 밀린 4,127.83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75.41포인트, 0.56% 떨어진 13,303.64를 기록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와 실적 발표, 물가상승 우려 등을 주시했습니다. 미국의 경제지표가 최근 들어 기대치를 밑돌면서 경기 과열에 대한 우려는 다소 진정됐습니다. 업종별로 부동산과 헬스 관련주를 제외하고 모두 하락하거나 보합을 나타냈습니다. 에너지주가 유가 하락에 2% 이상 떨어졌으며 산업주와 금융주도 1% 이상 하락했습니다. 뉴욕 유가는 미국과 유럽의 경제 재개 기대에 오름세를 보이다 이란의 핵 협상에 진전이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하락했습니다. 오늘 뉴욕 상업소 거래소에서 유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78센트 하락한 배럴당 65.49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지난 월요일에는 배럴당 66.27달러로 2019년 4월 23일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습니다. 브렌트유는 이날 장중 지난 3월 중순 이후 최고치인 배럴당 70달러를 돌파한 70.24달러까지 올랐습니다. 브렌트유 최근 월물이 70달러를 웃돈 것은 3월 15일 이후 처음입니다. 최근의 유가 상승은 미국과 유럽 등의 경제 봉쇄 조치가 완화되면서 경제 회복 기대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켓워치에 따르면 이날 BBC, 페르시안 TV의 카스라 나지 특파원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란 핵 협상에 진전이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나지 특파원은 미하일 울리아노프 오스트리아 빈 주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러시아 대사가 자신에게 회담에 상당한 진전이 있으며 내일 중요한 발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나지 특파원은 사람들이 자신의 트윗을 당사국들이 핵 협상에서 돌파구를 마련한 것으로 해석하자 친구, 마음을 나누는 가족이지. 젊을 때나 지금이나 함께 같은 세월을 살아가는 게 참 소중해.
한결같이 옆에서 성실하게 있어줘서 든든해. 한 번 더 걷고 한 번 더 웃어야지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건강하게 신영 파이팅! 한결같은 성실함으로 건강 버팀목이 되어주는 서울메디칼그룹.